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레인 포이링 게트포입니다. NPC 유니버스에 출전한 칼럼 본 머거가 클래식 피지크 부문 클래스 D, 즉 180cm부터 185cm의 선수들이 경쟁을 하는 클래스 D에서 1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버럴전에서는 1위를 하지 못해서 프로카드를 획득하지는 못했습니다. 클래스를 5개로 나눌 만큼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참가한 대회에서 체급 우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칼럼 본 머거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3년 전에 내셔널 레벨을 획득했을 때의 칼럼 본 머거 모습보다는 확실히 부상으로 인해서 왜소해진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부상을 당한 왼쪽 다리의 회복세는 크게 호전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반면 좌측 이드구는 부상을 당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거의 완벽한 회복세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등 근육에서 큰 보완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쉐입의 이점과 다이어트의 수준을 높은 수준까지 끌어낼 수 있었던 칼럼 본 머거의 체급 우승이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을 확인한 칼럼 본 머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프로 도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IFBB 프로리그를 제외한 모든 보디빌딩 단체를 제패했던 피터 모나르가 루마니아 프로에서 보디빌딩 마이너스 90kg 체급에 도전을 해서 프로카드를 획득했습니다. 정말 경쟁력이 높은 두터운 라인업의 루마니아 프로였지만 피터 모나르는 완벽한 쉐입과 다이어트를 앞세워서 마이너스 90kg을 우승하고 오버럴존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으로 프로카드를 획득하였습니다. 사실 피터 모나르가 프로카드를 도전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이미 피터 모나르가 프로카드를 획득할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떠한 프로쇼에 도전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90kg급 체급에 도전을 했던 피터 모나르가 212 바디빌딩에 도전을 할 것인지 벤즈 오픈 바디빌딩 프로전에 도전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만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터 모나르의 선택은 클래식 피지크였습니다. 클래식 피지크 트렁크를 입은 것이 아마 최초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75cm의 키로 해당 키의 한계 체중과 굉장히 근접해 있는 피터 모나르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퀄리파이드 된 두 명의 선수가 출전하기 때문에 피터 모나르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시합이 될 줄 알았는데요. 누구보다 심미적으로 클래식한 라인을 가지고 있는 피터 모나르는 완벽한 다이어트와 함께 근육의 볼륨감을 장착한 완성형 바디빌더였습니다. 시종 일관 퍼스트 콜아웃에서의 중앙의 자리에서 경쟁을 했던 피터 모나르가 클래식 피지크 부문을 우승하면서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마이너스 90kg급에서 아마추어 보디빌딩 프로카드를 획득하고 IFBB 프로 룰상 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룰이 인정되기 때문에 클래식 피지크로 프로 데뷔전을 치른 셈입니다. 개인적으로 피터 모나르가 미국 대륙에 있는 프로 시합을 뛰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로써 피터 모나르는 2020년이 아닌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퀄리파이드 된 선수가 되었습니다. 212 디비전에서는 반전은 없었습니다. 앙헬 카데론 선수가 또다시 프로 우승을 하면서 3연속 프로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유로파 프로에서 우승을 했던 앙헬 카데론은 이어지는 UK 프로에서도 우승을 챙겨서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퀄리파이드 되었고 이어지는 루마니아 프로 현재 보이시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또다시 우승을 기록하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작년 11월에 열렸던 루마니아 프로에서도 앙헬 카데론은 우승을 했습니다. 이로써 2연속 루마니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올림피아가 이제 5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앙헬 카데론이 또다시 프로쇼에 출전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미 212 바디빌딩에서 주목받을 만한 성적을 기록한 앙헬 카데론이기 때문에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UK 그랑프리에서 보여주었던 높은 수준의 다이어트의 강도를 가져오는 것에 집중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맨즈 오픈 보디빌딩 결과입니다. 좌측부터 6위에는 제프 베컴. 제프 베컴 선수는 머슬마니아 출신으로 황철순 선수하고도 잘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4위에는 모하마드 엘맘 선수입니다. 모하마드 엘맘 선수는 2019년 10월에 열렸던 몬스터진 프로에서 성적을 내었던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다음 2위에는 블라드 슈오르코 선수인데요. 굉장히 가득 찬 근육의 볼륨감과 다이어트를 극강으로 가져올 수 있는 젊은 선수입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1위에는 드디어 리건 그라임즈가 차지를 하였습니다. 유러피안 프로를 시작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리건 그라임즈가 드디어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퀄리파이드를 미리 따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의 모습이 더욱더 기대되는 리건 그라임즈입니다. 그리고 3위를 기록했던 선수는 티오 리귤리어 선수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5위를 기록한 선수는 라이오넬 베키 선수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모습을 드러낸 라이오넬 베이키인데요. 훌륭한 근육의 모양과 볼륨감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가 안 된 상태로 무대에 올랐을 때는 본인보다 작은 선수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삼손 다우다의 출전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경에 삼손 다우다가 영국 본토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스토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루마니아 프로는 뛰지 않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리건 그라임즈 역시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도 출전할 수 있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사이즈와 볼륨감을 매우 중요시하는 맨즈 오픈 바디빌딩에서 백큐 포즈를 보여줄 수 있으면서도 성적을 기록하는 선수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리건 그라임즈는 백큐 포즈를 보여주는 등 신비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즈 오픈 바디빌더로서 계속해서 실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넓은 프레임을 조금씩 채워가면서 성장세가 유독 돋보이는 리건 그라임즈의 2020년 시즌이었습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이후 긴 오프시즌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리건 그라임즈가 또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트레인포 히링의 트포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